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휴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배우 이희경님이 아니라 이휴경님입니다. 닉네임 조만간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휴경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놀비님. 혹시 이휴경님은 아니시죠? 아, 제가 어떻게 감히 그분하고 비교가. 아, 아니요. 목소리 되게 비슷하세요. 네, 진짜로. 착각할 정도로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제, 나이가 다르겠죠, 당연히. 그죠? 아, 제가 나이가 좀 많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심에도 불구하면서 목소리는 젊어요. 아. 다행인 것 같아요. 저보다 형님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군대 경력만 보시더라도. 예.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러면 휴휴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직업 군인을 엄청 오래 하셨다 보니까 또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귀신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겪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군대 이야기라고 해서 군대를 모르는 그런 분들도 전혀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공포 이야기입니다. 맞죠, 휴휴님?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휴휴예요. 오늘 이야기의 키워드는 사고 현장에 따라다닌 귀신이에요. 사고 현장? 네? 예.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많이 망설일 수밖에 이제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요. 제 이야기가. 그래서 좀 많이 망설여줘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부대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제가 겪은 일 중심으로 좀 봐주셨으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초임지 부대에서의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부대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많이 겪었던 이야기가 이제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부대를 옮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다 보면 직업괴담 정도로 이제 들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가족 분들이나 잘못되신 분들의 최소한의 명예 정도는 제가 지켜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맞죠. 예.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은 조금 부분적으로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세하게 묘사를 하기에는 들으실 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귀신이 있는데 제가 좀 많이 시달렸었어요. 왜냐면 이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항상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자면 입대 전인 2000년 초반이죠. 제가 그때는 이제 대전 쪽에서 미대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결국은 휴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자퇴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1학기를 마치고 제가 여름방학이 돼서 서울 집에 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한날은 아버지께서 부르세요, 저를.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군대를 가래요, 부사관으로.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IMF가 끝난 지 이제 얼마 안 되었어도 경기가 갑자기 확 좋아진 상태는 아니니까 집안 사정도 어렵고 해서 그냥 뭐 군대 가라, 말뚝 박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아 싫다, 난 공부하겠다, 뭐 알바해서 학비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이제 했더니 제 아버지께서 너가 그림으로 뭐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저랑 좀 티격태격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수긍하고 지원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것도 뭐 평가도 보고 면접도 보고 막 이렇게더라고요. 간부 들어가는 게 그 돌비는 그 특기라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분야별로. 그러니까 제가 지원한 분야는 딱 처음부터 그 분야 부사관만 따로 모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일반 부사관 딱 모집해갖고 뭐 임관하기 전에 특기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 분야의 부사관만 따로 모집하는 그런 분야였어요. 네. 그래서 그 평가를 대전 근방의 큰 부대에서 이제 본다고 해서 전날 내려갔거든요.
마침 학교도 이제 대전 근처였고 돈도 아낄 겸 대학교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차피 방학이니까 얘도 집이 없고 집에 올라가서 자취방이 없고 비어있으니 하루만 좀 자고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자취방으로 갔는데 그 위치가 학교하고 마을 중간 지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도로에 있는 길 정도였고 그 다음에 집이 길가에 바로 딱 붙어있는 게 아니고 산으로 한 30m, 50m 이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끝에 있는 길이 그 집에 있었고 도착을 하니까 5층짜리 건물인데 2층이었거든요. 이제 원룸. 그 산 아래 바로 있다 보니까 여름이고 창문을 이제 열어놓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이때 시간이 한 오후 2시쯤 됐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쉬지 않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피곤도 좀 몰려왔고 네. 자리에 이렇게 누워버리니까 선잠이 잠깐 들었었어요. 어느 정도 선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 쪽 저 멀리서 여자예요. 두 사람이 즐겁게 대화하면서 웃는 소리도 들리고 걸어가는 소리가 나요. 네. 그리고 유모차인지 캐리어인지 모르는데 바퀴 끄는 소리도 같이 들리고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등 뒤가 너무 서늘해지는 거예요.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감은 채로 마을에서 아 누구지 뭐 애기 엄마인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워서 계속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대화 소리가 웃음소리랑 같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워서 아 여기가 당연히 길가도 아니고 길에서 더 들어가는 그냥 원룸 건물 하나만 딱 있는 건물이고 마을 주민 같은데 이 건물에는 용무가 없을 거고 그냥 그러면 지나가면서 소리가 작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 왠지 건물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건물 1층 현관에서 결국에는 떠드는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왔네? 여기 뭐 건물 주인 아니면 건물 관리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가 뚝 끊겨요. 막 싹 흘렀는데 대화 소리나 깔깔거리는 소리가 그냥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왜 갑자기 조용하지? 어디 들어갔나? 아 아닌데 현관문 닫는 소리도 안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귀 바로 옆에서 까까까까까까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소리치듯 엄청나게 크게 웃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들리는 게 아니고 좀 작아지는데 노래방 마이크 아시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울리잖아요. 이게 웃는 소리가 까까까까까 이러면서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서 아 이거 내가 가위 엄청 심하게 눌렸구나라고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가위인 줄 알고 제가 아까 누웠을 때 정면까지는 아니고 왼쪽 뒤쪽으로 문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돈 건 아니고 이제 앉아서 이제 고개 푹 숙이고 혼자 헉헉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좀 소름 돋는다. 야 이거 여기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멍하게 있었는데 등 뒤에서 엄청 큰 소리로 누가 소리치는 거예요. 나가 임마 이러면서 나가 임마 이러면서 소리치는데 제가 이제 어깨까지 들썩거리면서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봤거든요. 웬 여자가 서 있어요. 어른 키예요. 한 160에서 165 정도로 보이는 여자인데 얼굴이랑 손이랑 발이 어린애 크기예요. 와 이런 귀신 또 있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예. 눈알이 있잖아요. 그 핀볼 게임 아시죠? 핀볼 공 딱 튕기면 이리저리 막 튀잖아요. 이게 그 공처럼 눈 안에서 눈알이 불규칙적으로 막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옷차림은 검정색 원피스에 맨발, 긴머리. 근데 눈이 막 튀고 있는데 진짜 이게 그냥 얼어붙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그냥 사람이 기절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얼굴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좀 위화감이 좀 들었는데 전 처음 보고 아, 이게 친구 여자친구인가? 뭐 이 생각하다가 이제 겨우 얘기했어요. 예. 누구세요? 저 방금 주인한테 허락 받아서 들어왔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웃기 시작해요.
카카카카카카카 이렇게 웃는데 같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동시에 나가라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같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같은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데 네. 보니까 입이 쪼개져 있어요. 턱 밑에서부터 입까지가 쪼개져 있어요. 둘로 예. 칼로 찍혔다가 뭐 뺀 그 자국처럼. 그래서 입이 두 개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서는 웃는 소리가 오른쪽에서는 나가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짓은 처음 봐서 이게 무조건 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포즈가 차렷자세에서 아이들 그 동요 부를 때 손 포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리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굳어 있었는데 눈알이 이제 움직이다가 갑자기 탁 멈추면서 저하고 마주쳐요. 눈동자가 이제 말도 이제 뚝 끊치고 완전 무표정으로 저를 이제 보다가 이제 오른손을 쓱 들더라고요. 손바닥을 보여줘요. 그러더니 뒤를 돌아서 나가요. 근데 나갈 때 걸을 때 나는 소리가 아까 들었던 그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손을 보여주고 가니까 저는 이제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그렇게 가고 나서 저는 이제 혼자 좀 많이 그 방에서 떨었죠.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자기는 했는데 좀 많이 설치고 어쨌든 다음날 일어나서 평가도 치고 뭐 합격해서 이제 입대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일단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네. 제가 이제 초임지에서 했던 일이 군인분들이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 좋게 되거나 했을 때 현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데려와요. 네. 데려와서 그냥 수습이라고 할게요. 수습. 아, 현장 가서. 예, 현장 가서 수습을 하고 아니면 좀 데리고 와서 이제 수습을 하든지.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 쪽하고도 이제 업무 협조 관계도 좀 있고 쉽게 얘기해서 군인분들 대부분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 부대를.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군생활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정식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인턴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자격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일이 이곳저곳 따라다니면서 이제 실무를 배우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1년쯤 지났는데 한 7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심부름을 밖으로 나갔어요. 뭐 사무용품도 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받았죠.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으로 다 먼저 나갔고 너는 지금 사무실로 가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 이거 챙겨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 고르던 거는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장비를 챙겨서 이제 현장으로 갔어요. 근데 이야기해준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었고 거기가 그냥 일자형 도로에 좌우로 논이 있고 논과 도로 사이에는 그냥 배수로가 양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자세한 내용이나 이제 묘사는 좀 힘들지만 전차 있잖아요. 탱크를 몰고 그 부대가 쭉 이동을 하다가 군인 중에 한 분이 그 탱크로 인해서 현장에서 바로 안 좋게 되셨는데 머리 일부분이 좀 많이 잘못되셨었어요. 그 현장에 이제 도착하기 전부터 비가 좀 내렸거든요. 좀 많이. 네. 근데 그 바닥에 빨간 거 있잖아요. 이게 빗물에도 안 씻겨 내려갈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분은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옮겼고 근데 이제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잘못되신 분의 부대 동료 분들이 배수로 쪽에 쭉 앉아갖고 막 멘탈을 놓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그렇지. 예. 왜냐면 현장에서 같이 있다가 목격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를 봤는데 좀 다른 분이 계셨거든요. 군복 똑같이 입었는데 그분이 우는 게 아니고 두 손을 앞으로 뻗어가지고 허우적허우적 거리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습을 하다가 좀 의아해서 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뒷모습을 봤는데 그때부터 소름이 좀 돋는 거예요. 뒤통수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좀 거뭇거뭇한 게 좀 있는데 그건 잘 안 보였고. 그래서 이제 앞에를 보니까 이마 위로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그분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 가신 분의.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사고가 있으면 다른 일반적인 사고처럼 한 번에 현장에서 일이 끝나지가 않거든요. 사진도 찍고 관련 다 진술도 받고 요도도 그리고 진짜 장례식장이나 발인까지 다 따라가요. 오. 그럼 뭐 보고서도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은 그날대로 현장에서 볼일을 이제 보고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분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봤는데 제가 현장에서 봤던 뛰어다닌 분하고 동일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소름이 돋았던 게 아 이거 때문이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예. 그렇게 그날은 부대에서 수습을 하는 선배분들하고 밤을 새서 일하고 동틀 무렵에 사무실에서 제가 쪽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그날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분들이 현장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들려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이제 들으시는 그런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부대에서 좀 높은 분들도 나오셨거든요. 이제 저도 갔는데 이제 설명회가 다 끝났어요. 근데 유가족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 설명 다 들었다. 이해했고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 그런데 머리 안에 있는 그게 왜 없냐? 없어요. 못 찾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니까 답변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 찾고는 있는데 이게 길가고 오르변이다. 그래서 훼손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찾고는 있는데 좀 현재로서는 못 찾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져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 봤던 그 현장으로 고개를 쓱 돌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계세요.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뛰어다니는데 그날은 보였어요. 그 옆에 있는 거뭇거뭇했던 게 보였는데 어떤 여자가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양손으로 자기 치마 밑단 쪽을 잡고 비닐봉지 같은 검은색 물체를 발로 차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군인분은 그거 잡으려고 계속 달려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제 소름 돋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 더 깨닫는 게 뭐냐 하면 그 귀신이 입대 전에 봤던 그 귀신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는 아 이거 따라왔었구나.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여기서 보니까 이거 보는 거 보니까 얘 따라온 거 맞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이 차던 물체 있잖아요. 그게 배수로 옆으로 툭 떨어졌거든요. 차다가. 그러니까 그 의인분이 그 옆에서 쪼그려 앉아서 막 울고 있어요. 그 떨어진 곳 옆에서. 그리고 다시 귀신을 봤는데 그 귀신이 저한테 손바닥을 또 보여줘요. 예. 오른쪽 손바닥을 펴서 그러다가 엄지손가락을 하나 딱 접고 쓱 사라져요. 제가 이제 계속 덜덜덜덜 떨고 있다가 예? 그것까지 보고 없어진 것까지 봤는데도 이제 계속 덜덜덜 떨렸어요. 그래서 그날 사무실로 와서 그 다음날 못 찾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찾았대요. 도로 옆에 배수로 있잖아요. 거 옆에 보면 하나씩 하수구 구멍 같은 게 하나씩 나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쪽에 있었대요. 근데 비닐봉지가 뭐 바람에 날렸는지 좀 큰 비닐봉지 같은 그게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못 찾았었던 거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그거를 발견해서 이제 뭐 마무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서운 게 따라왔다는 거하고 손가락을 하나 접었어요. 그러게. 그러면 이거는 뭐 귀족님들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건 카운트 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1년까지는 아니고 몇 개월 지났는데 제가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병장이에요, 계급은. 이 친구가 전역하는 날 아침에 자기 침상에서 잘못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기상을 하면 바로 점호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계속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는 아 전역하는 날 아침이니까 점호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안 깨우고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점호를 했던 그 간부도 아 오늘 전역하냐? 아 그럼 놔두라. 이러면서 그냥 안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호 끝나고 들어와서 보니까 계속 누워 있으니까 훈련병들이 전역해야지 뭐 군대가 그렇게 좋냐고 해서 흔들었는데 몸이 딱딱하게 좀 굳어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그곳으로 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작은 파견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관할 지역이 넓어서 중간 지역에서 쉽게 수습할 수 있도록 사무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곳으로 바로 갔고 이 사고가 아침 일찍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도 아침에 거길 들려서 낮에 저희 파견대로 바로 오셨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명확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지병도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는 현장의 분위기가 이제 생각보다 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원인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랬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진정을 시키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차에 가서 트렁크를 여세요. 제가 그 봤거든요. 근데 안에서 손도끼를 꺼내요. 그 손도끼를 꺼내서 두리번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그 두리번 거리는 그 손도끼 든 사람하고 예. 그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을 이제 번갈아 하면서 슥슥슥슥 봤어요. 근데 그 손도끼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저희 젊은 선배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젊은 선배한테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죽여버릴 거라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뜯어 말리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한번 쓱 보고 쪼그려 앉아 있었던 그걸 봤는데 몇 개월 전에 봤던 그 귀신이 또 있어요. 아 거기? 예. 근데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어요. 그 귀신이. 그러니까 그 바지에다 라이터를 붙였어요. 그 보니까. 제 눈에는 손도끼를 들고 있는 그 사람 바지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휘휘 저었거든요. 잘못 본 줄 알고. 휘휘 졌다가 옆에 서 있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나이 많은 선배 있잖아요. 네. 선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시면서. 그래서 같이 이제 그 귀신을 봤는데 쓱 일어나요, 귀신이. 그리고 그 신랑이 죽인 그 젊은 선배 옆에 쭈그려 앉아요. 그리고 그 선배 바지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 전까지는 진정하세요. 아이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다가 그 선배 바지도 불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을 확 부딪히면서 아이 씨 뭐 하면서 내가 죽였어? 아 내가 죽였냐고 하면서 막 같이 화를 내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귀신은 그걸 보고 이러면서 웃고 있고 이게 분위기가 진정이 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러면 진짜 순식간에 분위기가 완전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뭐 쉽게 얘기해서 뺨을 맞아도 이제 대응하진 않거든요. 못하거든요. 그런 거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막 놀랬죠, 저도. 근데 이제 웃긴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도끼 들고 달려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유가족이 아니에요. 마을 주민이에요. 예. 지나가다가 차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 귀신 쪽 같이 본 선배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화내는 그 젊은 선배한테 다가가서 야, 그러지 마라. 너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 들어가면. 이렇게 돼서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 귀신이 그 젊은 선배 옆에서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손가락 네 개를 보여줘요. 그리고 다시 하나를 적고 사라졌어요.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안함을 넘어서는 이제 뭐 밤에 한동안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끙끙거렸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1년 정도 지나고 제가 이 분야에서 일을 그만하자라고 이제 결심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좀 잠잠했었어요. 제가 그 일을 잊고 살 만큼 좀 잠잠했었는데 봄이었거든요. 꽃샘 추위가 이제 막 끝나고 따뜻한 이제 평일의 날이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제가 꿈을 하나 꿔요. 그 귀신이 나와요, 꿈에. 저는 제 방에서 창문을 보고 있고 그 귀신은 창문 밖에서 저를 보고 있고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이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손짓을 해요. 눈은 튕겨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거부하겠다는 듯이 이제 인상을 팍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씨 웃다가 오른손을 또 들어요. 손가락 세 개를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세 개를 한꺼번에 팍 접어버려요. 주먹이 된 거죠. 그러더니 자기 목을 잡고 천천히 찌 소리가 나면서 목이 삐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꾸다가 헉 이러면서 깼거든요. 앉아가지고 세 개, 세 개. 이거 세 명인가? 이거 세 명인 것 같은데? 뭐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바로 휴대폰을 봤어요. 우리는 전화 온 게 없어요. 아, 다행이다. 이거 그냥 꿈이겠거니. 그렇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이게 기분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좀 몇 시간 지나니까 막상 아무 일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바로 되기 전에 사무실 행정병이 전화로 신고를 하나 받거든요. 어떤 부대에서 사람이 안 좋게 되는 사고가 났다. 창고에서 발견이 됐는데 목 부분이 상했다. 아... 그 상태로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식사는 당연히 이제 못하죠. 바로 이동을 하는데 아까 저희 관할 지역이 넓다 그랬잖아요. 그 부대까지 가려면 차로 한 40분에서 50분은 걸려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아예 옆에 있는 도시예요.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부대에 전화해서 뭐 현장은 어떻게 통제해달라 뭐 이런 것도 이제 요청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손가락 세 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고 손짓을 했고 내가 인상을 쓰니까 손가락 세 개를 그냥 접어버렸다. 이게 뭐 협박인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고민이 이제 되고 있고 이게 생각이 꼬리를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한참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선배가 전화를 하나 받아요. 다른 부대에서도 신고를 받은 거예요. 거기는 부대 울타리 뒤에서 발견이 됐는데 첫 번째 부대에 그 사고 난 그 사람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분법. 그렇게 신고를 받고 저희가 이동하다가 차를 세웠거든요. 그때 차량이 두 대였는데 차량을 둘로 나눴어요. 한쪽 차는 첫 번째 부대, 나머지 차량은 두 번째 부대.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자 해서 이제 갔죠. 저는 이제 두 번째 부대로 가고 그때는 이제는 이제 한 명 한 명 이거밖에 또 생각이 못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엔 부대에서 전화가 와요. 또 다른 부대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고가 또 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상급 부대에서 지원 나온다는 이 전화를 이제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선배들은 하루에 세 명이 잘못된 거에 멘탈이 나가고 저는 이게 왜 날 괴롭히냐,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 생각에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때 있었던 일이 처리되는 동안에 그 귀신은 이제 보이진 않았어요, 그 얘기로. 근데 이제 제가 괜히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죄책감도 들고 정말 심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진급을 하고 증명사진을 새로 찍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진관에서 얼굴을 이렇게 많이 이쁘게 좀 해주시잖아요. 그때는 그냥 인화된 걸 찾으러 가야 되는 그 시절이었으니까. 네. 찾아갔어요. 이제 사진사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사진을 인화를 해서 보니까 실제 모습은 안 그런데 이게 인상이 좀 이상하다.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이게 좀 많이 피폐해져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마음고생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제가 21살 때부터 완전히 20대 초중반에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 이제 잘못되신 분들을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봤고 그 귀신도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좀 회의감이 그때부터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대로 또 이런 것들은 겪으면 겪을수록 좀 무뎌지지만 계속 좀 마음 한구석이 좀 피폐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이쪽에 일하시는 선배들은 기가 좀 세신 분이 많아요.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저도 당시에는 나도 그런 편에 속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는 아니었던 것도 같고 또 이런 선배들한테 귀신 얘기를 하면은 뭐 씨알이도 안 먹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 이 분야에서 이제 안 있는 게 낫겠다. 그 귀신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부대로 옮기자. 옮기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아, 해외 파병이 있네. 그래, 여기 한번 지원해보자. 오. 그럼 끝나고 다른 부대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선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대를 떠나는 날, 당일날 전출 신고 같은 거 하잖아요. 보통 아침에 하는데 제가 그 신고하기 전에 건물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번에 그 라이터 들었을 때 같이 봤던 그 나이 많은 선배 있잖아요. 그분이 옆에 쓱 오세요. 그분 이제 오신 거 보고 좀 이제 담배 뒤로 숨기고 이제 경례를 했어요. 담배 불이 끌려고 하니까 그냥 펴 이러면서 이제 옆에 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 가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딱 그러세요. 이거 여기서 이런 거 오래 하면 한 번씩은 본다. 예. 나는 그런 경우 없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일이 한 번씩 그런 거 본 걸로 판단하고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다 티를 안 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라이터 그거를 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아, 라이터? 그러세요. 그러면서 야, 나도 다른 거 일하면서 꽤 봤어. 이러면서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좀 다른 거예요, 입장이.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입대 전부터 봤고 그게 날 따라왔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신고를 하고 부대 사람하고 이제 인사하고 네. 부대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이제 제 차를 끌고 나왔거든요. 예, 쭉 나오면서 위용소를 통과하는데 이게 소름이 한 번 쫙 끼치는 거예요, 몸에. 안 돼, 제발. 그래서 귓가에서 되게 낮은 목소리로 그때 내가 오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세울 수도 없고 일단 위용소를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20m 앞으로 쭉 가가지고 차 세우고 내려서 위용소 쪽을 봤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위병소의 근무자 있잖아요. 네. 그 머리 위에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저를 딱 보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거예요. 차렷 자세로. 예. 그러니까 뭐 인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이 뭐 하는 거지 하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얼굴만 쓱 들어요. 예. 그리고 입이 웃는데 기미까지 쫙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먹을 줬잖아요, 마지막. 예? 그거를 오른손으로 들거든요, 위로. 근데 몸 앞쪽이 아니고 몸 뒤로 크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가락을 다시 쫙 펴요. 그리고 제가 그거 보고 헉 하고 있었는데 그냥 휙 사라져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이거 끝까지 찝찝하다. 이렇게 떠나면은 안 볼 줄 알았는데. 네. 이거 마지막에 얘가 왜 이렇게 하고 떠나지? 왜 사라지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그 귀신이 저를 놀렸거나 아니 협박을 했거나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도 이제 솔직히 이제 마지막에는 아 그걸로 됐다 됐다 이제 이러고 좋게 이제 생각을 해서 네. 떠났는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단 이 귀신이 마지막에는 떠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네. 네. 이 귀신이 어떻게 처음에 저랑 만났는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입대 전에 본 게 아니었어요. 그 귀신을. 그 전에 봤어요? 그 전에 마주쳤는데 모습이 조금 달라져서 제가 인지를 못했었던 거고 예. 그거를 두 번째 무대에서 알게 돼요. 이거 느낌이 완전 악귀인데? 예, 맞아요. 이거 악귀예요. 이거 사람, 예, 그러니까 그 악귀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죽는 운명의 맞아요. 사람을 좀 더 더 건드린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인 예,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어릴 때 죽을 뻔한 경우가 하나 있었거든요, 크게. 예. 그게 촉발이 된 거라고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네. 처음과 끝까지 제가 마무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는 2부작이네, 이야기가. 예, 맞아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휴휴님은 절대 죄책감 같은 거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이게 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내 탓 같고 괜히 나 때문에 이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참. 그리고 다시 한번 복권 장병 분들의 혼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이야기를 예. 통해서라도 예. 다음번에는 어떻게 또 이어지는지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야기가 생각보다 꽤나 무겁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일 줄은 잘 몰랐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무겁네요. 지금 유가족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그때 당시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국군 장병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다음번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